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저의 리뉴얼된 나이트 루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저녁을 좀 기름진 걸 먹었어서 여기 이렇게 기름 냄새가 나니까 향을 피워뒀고, 저의 나이트 루틴은 사실 일찍 시작합니다. 저녁을 먹은 이후에 산책을 하고 영화 보거나 책 읽고 샤워하고 자는 게 저의 루틴이에요. 그렇게 저녁 시간에는 사람 안 만나고 최대한 좀 쉬면서 제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산책을 갔다 올게요. 갔다 오는 김에 쓰레기도 버리고 올게요. 오늘의 밤 산책 코스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날씨가 무슨 여름 같아. 반팔을 벗었어. 돌아오니까 8시 40분이고요. 향을 피워놨는데 향이 이제 다 탔어요. 저는 자기 전에 항상 설거지를 하고 잡니다. 그래야 내일 아침을 새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거지를 좀 할게요. 설거지는 뜨거운 물로 해야 됩니다. 원래 식기 세척기가 엄청 갖고 싶었는데 없어도 지장이 없더라고요. 설거지를 다 했고요.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올리브영에서 뭘좀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샘플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뭐 있잖아요. 무슨 울령 박스? 그거 받았는데 쓸만한 게몇개 없어서 샘플 중에 쓸만한 거만 남기고 다 버렸거든요. 이거 다 쓰고 오늘 일단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 샤워 가보자고! 이 마스크팩이 광고 아니고 그냥 내돈 내산인데요. 이게 이런 재질이라서 방수도 돼서 욕실에 놔도 되고, 그리고 그냥 뽑아서 쓸수 있거든요. 물티슈처럼. 그래서 쓰레기가 그이통 하나만 나와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팩을 붙이고 나오면, 이렇게 좀 무섭나요? 나와서 얼굴에 팩을 붙인 채로 저는 머리를 말립니다. 바로 여기 이제 침실 쪽에서 저는 기초 스킨케어랑 머리 말리는 걸 하거든요. 머리 말릴 때는 힘이 없으므로 앉아서 여기서 합니다. 여기 다이슨 이거 있죠? 아무튼 이렇게 팩을 붙이고 머리를 말리고 올게요. 머리를 말릴 때는 뒤에는 약간 제품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날그날 바르고 싶은 거 기분 따라 바릅니다. 오늘은 실크 테라피 바를게요. 지금 빨래도 돌렸거든요. 이렇게 저녁에는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로 다 정리를 해두고 자려고 해요. 아침에는 그런 것들 이제 말리고 그러는 거죠. 에센스를 이렇게 찹찹찹찹. 이렇게 하면 이제 팩도 다 마르거든요? 무슨 머리 이렇게 움집같냐? 이제 이렇게 하고 제품을 또 발라요. 제품을 바른 이유는 제품이 있어서. 있어서 쓰려고 바릅니다. 부지런히 써야지. 맨날 맨날 써야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팩이 엄청난 보습은 아니고 그냥 뭐랄까 수분 날아가는 거 방지 정도의 느낌이라 이거를 손을 씻고 와서 얼굴에 크림을 한번더 발라줍니다. 로션을 이렇게 또 살짝 발라주면 스킨케어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맨날 의도치 않게, 의도한 건가? 아무튼 맨날 일일일 팩을 하니까 피부가 진짜 너무 항상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아이크림은 귀찮고 이거 달바 멀티밤으로 입술까지 다 해주면 나이트 스킨케어 끝! 이렇게 스킨케어를 하면 좋은 게 이거 봐요. 머릿결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머리 좀 잘라야 돼. 끝에가 잘안 맞아서. 머릿결이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이제 그림 일기 그리고 책 읽고 잘 겁니다. 방금 이제 물 한 컵을 먹었는데요. 물은 자기 전에는 이제 직전에는 금지예요. 물을 너무 많이 먹고 그러면 자다가 좀 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한 10시니까 지금 먹고 이제 물은 안 먹습니다. 여기에서 그림 일기 그릴 거예요. 아, 이거 아이패드 미니로. 그림 일기는 그냥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좀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기를 그냥 그립니다. 요즘 진짜 모카포트 커피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 그냥 맛이 카페에서 먹는 거랑 똑같아. 가끔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전 디카페인 원두로만 먹는데 아 카페인으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좀 에스프레소로 나오니까 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먹는데 내일은 아메리카노로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이제 책을 읽으러 가볼까요? 책은 독서대를 이용해서 읽으면 진짜 너무 좋거든요. 독서대랑 이거 사이즈 오브 체어랑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자세 끝판왕이야. 그래서 이렇게 책을 좀 읽다 잘게요. 원래 책을 한 5권 쌓아두고 조금씩 읽었거든요. 근데 그냥 한 권씩 좀 몰입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책은 멋진 신세계입니다. 이제 시간이 이 정도 됐는데요. 사실 그렇게 안 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졸릴 때 자야 돼요. 왜냐면은 자기 전에 에너지를 다 쓰면 그것도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눈에 넣어야 되는 안약이 있어서 이거를 넣고 그리고 목에 크림을 한번 발라요. 목주름을 관리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 크림을 발에 바릅니다. 이 침대에 앉아서 발에 바르고 이 양말을 신고 자는 게 저의 나이트 루틴이에요. 만약에 좀 향기를 즐기고 싶으면 여기 밑에 룸스프레이랑 향초 있거든요. 약간 에어비앤비 소개하는 거네. 그런 거 뿌리고 만약에 잠이 좀안올것 같다 하면은 멜라토닌 먹고 자요. 이거 먹으면 잠이 잘 오거든요. 아무튼 저의 나이트 루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저녁 먹은 후부터는 계속 이렇게 간접등으로 해놓고 이게 제가 또 항상 하는 건데 구글 내일 6시 알람 맞춰줘. 이렇게 아침에 몇시 일어날 건지 예약을 해두고 이걸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의 나이트 루틴이 마무리가 되고요. 저는 이제 안약을 넣은 다음에 진짜로 잘게요. 여러분도 좋은 밤 되시길 바라고요. 구글 모든 불 꺼줘. 안녕. 잘 자요.